승우야, 내가 선생님이 너한테 뭔 얘기할 것 같아? 어? 어? 뭔 얘기할지 모르겠어? 어? 너 나한테 카톡으로 뭐 물어봤냐? 아, 그 구글 계정. 내가 그거 너 어디 적어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똥강아지야?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Grab some popcorn, turn on the TV. It's time to watch Star Wars Boom Jap.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둘 중에 뭐 아무거나 먼저 뭐 마음에 드는 걸로 먼저 얘기. To Watch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든지, It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둘 다 아무 할 말도 없어요? 네. To Watch에 대해서는 뭐 할 말 없어요? 해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간이잖아. 내가 분명히 투 와치에 대해서 뭐라 뭐라 설명을 했을 거고요. 거기서 뭐 기억나는 거 얘기 좀 해달라니까. 겉이랑 위하여랑 위한이랑 그리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이 뜻 보는 것 보기 위하여 위한. 보기 위한 봐서 내가 이 뜻이 될 수 있고 얘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내가 이 뜻 중에 하나로 결정될 건데 여기서 뭔 뜻이다? 위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런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it's time to watch Star Wars의 뜻은 그 시간은 스타워즈를 보기 위한 시간이다. 그것은 스타워즈를 보기 위한 시간이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설명하는데 it은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이건 처음 봐요? 네, 아니 했던 것 같아. 아무 뜻 없다고요. 그래서 스타워즈 보기 위한 시간이다 라고 해야지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좀 어려운 말로 그것이란 뜻일 때 인칭 대명사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t이 아무 뜻이 없을 때는 비인칭 주어라고 배우게 될 예정인데 일단 이런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it은 그것이란 뜻이 있을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시간이나 날씨 같은 거 얘기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It's sunny. 뭔 뜻이에요? 그 날씨가 아예 화창 화창하다란 얘기죠. 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화창하다 날씨를 얘기하거나 시간을 얘기할 때 it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boom, 아예 boom, jab, zoom, two space are shooting at each other. 계속해서 아 좋아하네. It is very loud. But you should not believe those sounds are real.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moving air makes sound,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But. Stop. ING. 아, 뜻이요? 뭐, 기억에 남는 거 쏘는 중인. 그렇지. 쏘는 중. 아서. 그런 뜻도 있어요? 쏘는. 그렇지. ing 하다시에 ing 붙이는 것도 하다시가 할 수 있는 거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 쏘는 중인. 또? 쏴서. 아이 쏘는 거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 다음번에 하다시에 ing 붙여서 될 수 있는 두 가지 뜻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여기서는 무슨 뜻?
저는 중이. 내가 이 뜻이 되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달리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달리는 중인 사람들. 쏘는 중인 우수사. 어떤 우수? 쏘는 중인. 어떤. 얘가 왜 있는지에 대한 설명 아니에요? 얘를 보고 뭐라고 해요? 비동. 그렇지. 얘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합쳐서 무슨 네. 만들어야 되니까. 쏘다. 쏘는 중이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쏘는 중인은 쏘는 중이다 라고 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쏘는 중인, 러닝맨, 어떤 맨? 달리는 중인 중. 사람. 슈팅 스페이스쉽, 어떤 우주선? 쏘고 중. 있는 우주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어떤이 어떻다 되니까 그래서 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 얘기? 그것, 아니.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요. 그것은 매우 시끄럽다고. 나. 그것이 뭐 대시고 왔어요? 우리말로 얘가 설명했는데요. 두 우주선이 쏘는 중인 것은 매우 시끄럽다. 시끄럽다. 어우, 그렇죠. 그러면 이거 원래대로 하면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Two space are shooting. At each other. 앞에 뭘 붙여야 된다고 알아듣고 앞에 네가 방금 얘기한 거 앞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어주는 뭔가를 붙여야 된다고 안 했네. 아, that? 그래. That the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두 개의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쏘는 것은 매우 시끄럽다. 그러니까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hould no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에서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 안 하던가요? 된. 뭐한 대신데? 완벽한 문장은 겉만 드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You should no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을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너는 그것이 너는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짜 소리라는 것을. 이 소리들이 진짜라는 그리고 참 얘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요. 더즈. 더즈? 디즈인데요. 아, 디즈. 디즈에 대한 얘기 뭐 해줄 거 없어요? 접속사. 아, 디즈가 접속사래요.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했을까? 설명했을 텐데. 네. 그것, 그것들, 저것, 저것. 뜻.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다. 저, 저것들. 뭐가? 디즈. 아, 디즈가 저것들이래? 그럼 대, 도즈는? 아, 디즈가 이것들. 대시랑 더즈, 아니 더즈가 저것들. 그래. 안녕.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 Moving air makes sound,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뭔 뜻이야 이거? 움직이는 중. 움직이는 하고 움직이는 중이는 똑같은 뜻이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뜻과 어울리는 뜻으로 하면 돼. 움직이는 소리가 만든 이게 소리구나 에어가. 아,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 그러나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얘 둘 중 뭐다? 중인. 나머지 하나는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아니 그래 얘가 이거랑 이거 중에서 네. 이거 됐다며 네. 이게 뭔데 움직이는 또 다른 뜻은 뭐도 될 수 있었어? 움직이는 것 공기야 움직이는 공기야 움직이는 공기야 됐습니까? 한번 길어봤자
it. 공기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it이니까 여기에 뭐 들어있어? does. does 들어있네. it makes sound.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대. it. 움직이는 공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 라는 질문을 what, 만들면 What does make sound? What makes sound라 했다. What makes sound? 얘가 what을 타넘고 갈 수가 없다. What makes 아~ sound? The way 여기서부터 읽은 것 같아. That means sound. A space is very quiet, so the sound in space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next time.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That은, 일단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뜻은 그것은 의미한다. 매우 그것을 의미한다.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예, 이건 that에 대한 얘기. that은 이번에는 그 요거는 완벽한 문장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저것이고요. 그리고 뭘 가리키는 거네. 뭘 가리키고 있어? 그 moving air makes sound.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quiet.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해봐. 저것은 의미한다.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저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드는데 그러나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라는 것은 의미한다.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여기 뭔 일이었어? 거기에는 완벽한 문장을 곧 만드는 뜻이 소에 그 다음에 so 여기도 계속해서 해석하면 so 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석하면 그러므로 그 소리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소리는 진짜일 수 없다. 오케이 요거 해석 잘했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다 이러면서 내가 얘기했는데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는 진짜일 수가 없었다. 오케이 얘가 그래서인데 풀면 뭐라 그러지? 그러므로 더 길게 내가 풀어서 설명했을 건데 그러므로 그래서란 뜻인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Because moving air makes a sound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the sound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이라고 안 하던가요? Because moving air makes a sound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가 무슨 뜻이야?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는 사실 리가 없다. 자, 그래서 읽고 의미 읽어 보세요. 질문 읽고 답을 읽어 Idea. Main idea. What is the main idea?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re is no sound in space. 이게 올립니까? 그러면 뭐라고 묻고 해석해주세요. 질문의 뜻은 주제 뭐고? 주제찾기. 주된 생각은 무엇이니? 주제는 무엇이니? 그랬더니 답이 A다. A의 해석은 이것들은 이게 these하고 똑같아 보이나 봐요. 소리가 없다 우주. 이건 뭔 뜻이야? 무슨 뜻이길래 답이 안 된다. There is no war in space. 아 우주에 물이 없다 우주에. 아 이게 물이구나.
네, 계속해서 질문이 있고. What makes sound? 그랬더니 답은? A. I. Moving air. B. 질문의 뜻은 뭐고 왜 얘가 답이에요?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 움직이는 공기.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네. 여기다 집어넣어서 읽어보세요. Moving air makes sound.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 Moving air makes sound. 저기 앞에.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y is there no sound in space?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there is no air in space. 질문 해석, 답 해석. 왜 우주에는 소리가 없니? There is. 이거 어디서 설명하지 않냐? There is가 뭔 뜻이라고? There is가 무슨 뜻이에요? There is. 몰라요? 알아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네. 뜻은? 그것은 우주에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the story, no sound in space.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로 읽었으니까 해석해 주면 되겠네. 이 스토리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 아니 스타워즈에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는 진짜가 아니다. 할 리가 없었다. 굿나베리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질문. Next time when you watch Star Wars on TV, what should you do? ABC 중에? B. 질문의 뜻은 뭐고? 다음번에 스타워즈를 볼 때. What should you do? TV에서 스타워즈를 네가 다음번에 보게 될 때 What should you do? TV 아니 너는 무엇을 해야 되니? Okay. 그래서 B. B의 행동을 영어로 표현하면? Turn down. 아니 Turn down what? On TV. Turn down on TV. 볼륨. 턴 다운의 뜻이 뭔데? 낮추다. 줄이다, 낮추다. 그래서 뭐 이 행동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볼륨, 아이.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로. 아이, 턴 다운 볼륨. 턴 다운 더 볼륨. 역시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턴 다운 더 볼륨. 턴 다운 더 볼륨. 읽어볼까요? 턴 다운 더 볼륨. 오케이. 재점검할 게 있네요. 데어리즈가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재점검하고 나서 다음 30으로 넘어갈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통문장이죠.